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30년 넘은 농가주택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집을 소개합니다. 난임으로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난임에 대한 모든 것 알아봅니다. 1년에 한 번 남덕초등학교 교정에서 펼쳐지는 맨발의 가족 파티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날씨도 굉장히 좋아지면서 나들이도 많이 떠나시지만 또 기분 좋게 이럴 때 고기 한번 제대로 먹고 싶다 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삼겹살, 뭐 바베큐 파티 이런 거 많이들 또 유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돼지고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4월 말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16.5%나 올랐는데 이게 보니까 가까운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확산이 돼서 급등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름은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에요. 좀 헷갈리는데 자, 이게 정말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돼지나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 되겠는데요. 이게 한 번 걸리게 되면 치료제나 백신도 없대요. 그러니까 100% 걸리게 되면 무조건 치사가 되는. 그래서 갔다가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중국뿐 아니라 지금 현재 홍콩이라든지 베트남, 몽골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정부나 양도농가에서 방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네. 소비자인 우리도 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지금 발병했던 나라에 가실 경우에는 가축 접촉이라든지 농가 방문 같은 것들 특별히 좀 금지하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자막이 나왔습니다만 뭐 햄이라든지 뭐 하몽, 소세지 이런 것 같은 거 좀 맛있어 보이는 거 사갖고 오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지금은 절대로 그게 금지가 돼 있으니까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자, 날씨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 어떤지 궁금한데요. 전해주시죠. 네, 어제는 종일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낮 동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모처럼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기온이 올라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진천과 음성이 12도, 증평은 13도, 괴산과 보은은 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26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미세먼지는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과 밤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다소 더워지겠고요. 단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이동할 때는 오존이 많이 생성되는 차도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5월에 뭐 중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참 또 좋은 계절 속에서 좋은 집 구경하고 싶어요. 맞아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자, 일단 구경하기 전에 제가 네네. 노래 한 곡 좀 뽑아볼까 하는데요. 네. 4월이 4월이 났다. 청산에 4월이 났다라. 창 아닌가 창. 저 푸르 초원이 빠바바바바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따라다따라다따. 자, 요 두 노래 구절만 딱 들어도 옛날 조상들이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전원 생활을 참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기했는데요. 두 MC분들은 어떠신가요? 뭐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 때문에 이렇게 옮기지는 못하지만 뭐 은퇴 후에는 한 번쯤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기 마이맨션 보면서 그러니까. 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모두들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생각하는 것을 오늘 마이맨션의 주인공은 직접 실천에 옮겼다고 합니다. 아직 은퇴는 전이지만요.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서 예쁘고 아담한 집을 만들었는데요. 함께 구경 가보시죠. 마이맨션! 한적한 농촌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 단 3개월 리모델링에서 갖게 된 여유. 아기자기한 먹과 시골의 낭만이 살아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정겨운 새소리와 청량감 있는 공기. 기분마저 상쾌하고 풋풋해집니다. 마이맨션을 찾아 떠나는 유혜정 리포터의 발걸음. 오늘도 경쾌합니다. 오늘은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왔는데요. 바로 이 농가주택에서 제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자, 지금 구경하러 가볼게요. 예쁜 우체통이 반기는 오늘의 마이맨션.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촌 2년 차인 박미라 씨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귀촌을 결심했다는 주인공. 전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배우다 드디어 1년 전 30년 넘는 농가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했습니다. 대지면적 719제곱미터에 연면적 73제곱미터로 거실, 방 2개, 주방, 욕실 2개, 음악실과 다락방이 있고요. 전실과 보조주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와! 우와, 여기 되게 예뻐요, 공간이. 우와! 여긴 전실이에요. 아, 햇빛 착 들어오네요. 네.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기존 집 구조를 그대로 방 두 개 있는 거 살리고 주방 위치도 그대로 하고 여기는 드레스룸이고 이쪽으로 화장실을 하나 더 내면서 카운터룸 겸 또 절로 가면 선생님 부엌이 나온 건데요? 네. 이 식탁도 너무 귀여워요. 네. 주방이 폭이 이렇게 좁아서 이걸 그대로 활용하자니 4인 식탁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판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서 네. 남편하고 요 폭 사이즈에 맞춰서 식탁을 만들었어요.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야. 네. 여기는 보조 주방인데요. 주방이 작다 보니까 조금 보조 주방 폭을 넓혀서 여기서도 주방 역할을 내내 할 수 있죠. 또 김장 같은 거 담글 때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타일도 그렇고 이런 아기자기한 느낌이 북유럽풍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예쁜 공간이네요. 그 다음은 또 어디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재밌는 공간 보여드릴게요. 어떤 공간이길래? 어머! 와, 이건 또 어떤 공간이에요? 이게 음악실입니다. 와, 드럼도 있고 노래방 기계까지. 완전 비밀의 공간인데요? 네.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게 다락을 올리고 싶어서 반은 다락을 올리고 거실 부분은 좀 층고를 높이 했어요. 아, 올라가서 구경해봐요. 네. 우와, 다락방이에요? 예, 여기는 다락방이에요. 저희가 휴식도 취하고 책도 읽고 뭐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기자기해요. 자재를 사서 직접 만든 울타리에 앙증맞은 손바닥 텃밭까지 소박하고 부담 없는 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자체가 참 고요하고 예쁜 것 같아요. 네. 충주에 원래 연고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남편이나 저나 전혀 연고지는 아니었는데 귀촌을 생각하면서 어디 여행 가면 그 지역을 한 번씩 둘러보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에 매물이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느낌이 좀 괜찮은 거예요. 동네 느낌도 괜찮고 집을 딱 왔는데 집 위치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햇볕도 잘 들고. 네. 그래서 남편하고
마음에 든다. 그럼 농가 주택을 보시고 마음에 드셔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신 거예요? 집은 좀 작았으면 좋겠고 대신 정원은 조금 컸으면 좋겠어서. 근데 이 집의 느낌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기본 구조는 살리고 거기에 외벽을 조금 보강해서요. 그리고 다락을 조금 올리고 그런 식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직접 그린 설계도를 내밀며 시작한 리모델링. 구조가 마음에 들어 기본 골조는 살렸지만 대수선이 필요했는데요. 지역 업체를 선정해 경비 절감과 작업 속도를 높였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자는 주의지만 단열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뜻함과 편리함을 꽉 잡은 집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뭔가 농가주택을 개조하면서 힘든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오히려 재밌었던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점이 힘들고 좀 재밌으셨어요? 제가 서울집 화장실 타일을 직접 깔아본 적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걸 잘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네. 그 현관 타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자. 그리고 이 집 밑에 이 고벽 타일도 우리가 하자 해서 남편은 하기 싫다는 거 제가 우겨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전문가들이 해야지. 사실 어줍잖은 아마추어들은 바닥 타일은 괜찮은데요. 세로로 벽 타일은 도전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저희도 하다가 안 돼서 전문가 불렀거든요. 결국은 돈을 써서 네. 얻은 경험이에요. 어렵게 셀프 인테리어에 성공한 현관 바닥 타일. 수평을 제대로 못 맞춰 아예 타일을 깨트려서 시공했답니다. 감쪽 같죠? 또 하나의 아쉬움은 바로 이 미니 화덕. 조그만 저런 불때는 화덕만 생각을 했지 좀 큰 나무 이런 거 태우고 할 화덕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정원을 관리를 하다 보면 나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나무에서 전지를 하면요, 그 상상 이상의 나뭇가지들이 그 장작이 쌓입니다. 저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원주택이니까 화덕이 있으면 뭔가 로망적인 것만 현실을 이렇게 실현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더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기도 했네요. 앞으로도 조금씩 고치고 업그레이드해서 살기 편리한 집을 만들 거랍니다. 자,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 다락방을 구경해 볼까요? 주인공의 안목과 손재주가 돋보이는 공간인데요. 조명과 가구도 신경 써서 고르고 취미로 배워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창가에 쪼르르 배치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이 가구들이 하나하나 색감도 있고 아기자기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직접 다 여기 가구도 배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또 고르시기도 하고 만드시기도 하고, 맞죠? 예, 전에 가구 공방에서 가구를 조금 만들어봤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 상판 같은 경우도 원래 원목이 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밑에 다리만 구해서 했고 이런 것도 상판만 있으면 밑에 철제다리 사는 거는 쉽거든요. 드릴로 받기만 하면 금방 뚝딱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저 지금 계속 놀라고 있잖아요. 센스가 또 있으시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물론 가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도 이렇게 돋보이는 게 많아요. 이런 것도 직접 하시나요? 소품 곳곳에 이렇게 배치하는 거, 인테리어 이런 거는 다 제가 직접 했죠. 그럼 저희가 뭐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봄이고 한데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액자 그림을 리폼을 하나 하려고 봄이니까 핑크색으로 하나 하려고 생각해둔 게 있는데 네. 지금 같이 보여드릴까요? 네, 저 완전 좋죠. 저 배워볼래요. 시골집에도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는 주인공. 예, 이거는 기본 유화 그림 캔버스였는데요. 이것도 제가 재활용으로 적당한 천을 겨울에 초록 느낌 나라고 이렇게 이파리 있는 그림을 더 씌운 거거든요. 정말 보니까 이렇게 뒤에 보니까 예. 이렇게 돌려볼까요?
원래 이렇게 유화 그림이 있었던 네, 거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건데, 아, 지금도 공유하니까 네. 예쁜 핑크색으로 재활용을 또 해볼게요. 준비물은 캔버스 틀, 천, 타정기. 와, 예쁘다. 그죠? 네. 동네마다 있는 천원샵 이런 데서. 그죠? 다 있고 막 네, 이런. 네. 5,000원에 제가 이렇게 나온 커튼을 산 건데요. 오! 이런 식으로 재활용해서 써도 네, 되고 뭐 어디 가림막으로 해도 아~ 되고. 가성비 만점! 그림 액자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먼저 캔버스 틀 위에 천을 놓고 타정기로 고정하기만 하면 끝! 여기서 천이 울지 않게 팽팽하게 당기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우와! 정말 1분도 안 걸리네요. 오! 오! 세워볼까요? 네. 와. 예, 약간 정중앙은 안 됐는데 조금 삐딱하긴 하네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게 또 하나의 예, 멋으로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적은 돈으로 생활 속 멋내는 법을 아는 주인공. 그녀의 전원 생활은 소박하지만 속은 알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 좋은 봄. 올 봄에는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힐링 정원에서 여유를 좀 누려볼 생각입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집은 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뭐 인생관까지도 그 집에 가면은 다 이렇게 느껴지고 이래서 집은 그냥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선생님 같다.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세련되고 센스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아우,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혜정이가 드릴 게 있어요, 선생님. 기대하세요. 네. 하트를 드릴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새 집을 짓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쳐 짓는 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낡은 농가의 재탄생,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원생활의 여유를 누리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손으로 꾸민 농가주택, 마이 멘션. 네, 잘 봤습니다. 네. 혜정 씨는 저희한테 뭐 주진 마세요. 굉장히 놀리는 것 같았어요. 약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아, 거의 하트인데. 아, 알겠습니다. 감사히 받겠고요. 자, 어쨌든 오래된 농가주택이 이렇게 멋있게 바뀌었다는 게 저는 사실 저 집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센스가 돋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그 30년 전에 그 집을 사진을 봤는데 이게 맞는 집이라 정말 여러 네, 번 여쭤봤거든요. 예. 그 정도로 정말 놀라웠는데요. 아무래도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다 허물화되지 않을까 싶었는데도 구조가 워낙 마음에 드셔서 골조를 살리시고 이렇게 변화를 주니까 이 정도라면 나도 저런 주택을 좀 만들어 이렇게 마련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보니까 집은 굉장히 아담해서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정원이 꽤 넓더라고요. 보통 정원 넓으면은 해야 될 일도 많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분은 일단 이 꽃과 나무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드닝 전문적인 수업도 받으셔서 정원 봉사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내 정원만큼은 스스로 가꾸고 싶다는 마음에 좀 넓게 만드셨다고 하네요. 네. 저렇게 센스 있고 잘 하시는 분조차도 아까 해주신 조언 중에 셀프 인테리어에 계속 도전하지 말라고 하신 분야가 있었어요. 또 아까 뭐 세로 줄벽 같은 경우도 전문가한테 맡겨라. 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참 현실적인 조언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셀프 인테리어가 경제적으로 좀 저렴하게 될 거다 생각해서 시작하시지만 생각보다 뭐 마감재나 아니면 뭐 공구 가격 그리고 배송비 이런 자재비 같은 게 실제로 든다고 해요. 네네. 거기다가 초보자들은요 결과물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부상의 위험도 있으니까요. 이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집을 멋지게 꾸민 이야기, 재밌는 집 이야기 이런 것들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네, 저희 MBC 충북 생방송 아침에 마이멘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쏜살같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방송이 끝난 후에 유튜브에
마이멘션 검색하셔서 다시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리포터분들 제일 부러울 때가 이제 먹방 하시고 오셨을 때가 부러운데 혜정 씨도 저희 개인적으로 부러워요. 좋은 집, 예쁜 집 구경 다니고 같이 가고 싶은데 아무튼 여러분 멋있는 집들이 있으면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네. 스스로도 많이 좀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는 어떤 집이 소개될지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혜정 리포터와는 계속해서 건강한 뷰티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위한 또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래된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크게 고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주시면 네. 됩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리모델링, 2번 리얼리티, 3번 리모컨, 4번 리더십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마이맨션에서 보고 왔던 집도 30년 넘은 집을 이걸 통해서 아주 새 집으로 아주 멋있게 만드신 집을 보고 왔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있고요.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가 늙었다고 느껴질 때 정말 많은 순간순간들 경험을 하실 텐데 어떤 순간에 늙었다고 느끼시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너무 많아요. 네. 뭐 여러 가지 것들, 에피소드들 정답 잊지 마시고요.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나이는 들어가도 건강은 해야죠.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또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 청주에 사는 36살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3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알콩달콩 사는 저희 부부를 보고 사람들은 아구아구 눈에서 꿀 떨어지네. 그렇게 좋아. 어디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나 했네. 꽤 서마른 복근 것 같아 하시며 다들 부럽다고들 합니다. 단 아이 문제만 빼놓고 말이죠. 남편 나이 38, 제 나이 36.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지만 결혼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소식이 없네요. 양가 부모님의 재촉에 저희 부부는 결국 병원을 찾았고 난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남편이나 저나 모두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걸까요? 더 늦으면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아서 불안해지는 저에게 의사 선생님은 난임 클리닉을 추천하셨어요. 생각만 해도 덜컥 겁이 나는 말, 난임. 엄마가 되려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까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건강한 뷰티, 난임에 관한 모든 것 알아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도 아이가 안 생긴다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요즘은 확실히 그 좀 고령의 그 결혼도 많아서 맞아요. 그런지 몰라도 임신 잘 안 된다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고민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풀어볼 텐데요. 산부인과의 배주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난임 뭐 한자로 얘기하면 뭐 임신이 어렵다 정도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산부인과에서는 실제로 어떤 경우를 난임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네, 부부가 결혼을 해서 1년이면 약 85%의 부부가 임신에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약 100상의 부부가 임신 시도를 하면 85상 정도는 1년 이내에 임신에 네. 성공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정상 임신이 되지 않는 10에서 15% 정도가 난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개인적 상황들에 의해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인데요. 요즘에는 그 만 35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에는 1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6개월 이상이면 난임으로 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난임의 원인이 따로 있는지 또 궁금해요. 생활습관이 난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생활 습관도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해부학적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난임이 원인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일단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먼저 난임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여성의 자궁과 난소와 나팔관이 이제 해부학적 구조가 되겠죠. 난소의 원인으로는
난소의 원인으로는 배란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난소 문제가 되겠고요. 나팔관이 막혔거나 나팔관에 물이 차 있거나 한 경우에 나팔관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자궁 기형이라든지 자궁 내에 혹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면역학적 원인이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남성의 경우에는 무정자증이라든지 정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생활습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너무 비만하거나 너무 마른 경우에 배란 장애가 일어나서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흡연도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시에는 기형아나 유산율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요.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도 난포의 고갈 속도가 빨라져서 폐경이 좀 더 빨라져서 난임의 원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또한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생리주의가 불규칙하다거나 아니면 생리통이 심하면 이런 경우도 난임이 되는 건가요? 네.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요. 생리주기가 규칙적인 경우에는 배란 시기를 예상하기가 쉬운데 배란 시기를 예상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리주기에서부터 14일을 뺀 날이 예상 배란일인데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게 되면은 예상 배란일을 알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네. 뭐 아까 1년 동안 뭐 정상적인 부부 생활 뭐 85% 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실제로 난임 검사는 그럼 어떤 때 받아야 되는지 또 남편도 그걸 같이 받는 것인지 그런 궁금한데요. 난임 검사는 아까 난임의 정의라고 말했던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 외에도 부인과적 질환이 있거나 이전에 유산 경험이 있거나 생리통이 심하신 경우에는 좀 더 빨리 1년보다는 좀 더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고 여성의 나이가 들수록 가임력은 떨어지게 되므로 만 35세 이상의 여성은 1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6개월 정도가 지났으면은 미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좀 더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예. 난임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또 궁금해요.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은가요? 난임 검사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성에서는 세 가지가 있고 남성에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성 검사는 나팔관 검사가 있고 초음파 검사 그리고 혈중 호르몬 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남성에서는 정액 검사 한 가지라서 굉장히 편한데요. 여성인 경우에는 생리 주기에 맞춰서 어느 시점에 검사를 할 수 있는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 세 번 정도 내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생리 시작일로부터 이틀째에서 3일째에 오셔서 초음파를 보시고 자궁에 혹은 없는지 난소에 혹은 없는지 내막이 얇은지 등을 검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혈중 호르몬 검사를 그 시기에 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혈중 호르몬 검사를 해서 난소 기능 상태를 체크를 하고요. 다른 뇌하수체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등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가 끝난 후 배란 전에 병원에 오셔서 그 시기엔 나팔관 검사를 진행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배란 시기에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를 보고 배란 시기에 맞게 난포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배란에 준비해서 자궁 내막이 잘 두꺼워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 내막이 잘 자라고 있지 않거나 난포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내막이 잘 자라고 있지 않거나 난포가 자랄 시기인데도 난포가 자라고 있지 않다면은 난임의 원인을 배란 장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 뭐 혈중 호르몬 검사, 그리고 나팔관 검사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나팔관 검사는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나팔관 검사는 하는 시기가 생리가 끝난 후에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나팔관 검사를 하는 방법이 조영제를 넣으면서 나팔관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나팔관은 원래 초음파에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굳이 조영제를 넣으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조영제를 자궁 경부를 통해서 자궁관 안으로 자궁관 안으로 밀어 넣으면은 이제 조영제가 자궁관 안에 가득 찼다가 나팔관을 따라서 빠져나가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면은 나팔관이 잘 뚫려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더불어서
나팔관 개통 여부뿐만 아니라 자궁강 안에 혹이 있지는 않은지 자궁 기형이 있지는 않은지도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관 검사 등까지 시행을 했을 때 특별한 이상이 있거나 하면 복강경이나 자궁 내시경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난임으로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치료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네, 여러 가지 검사에서 만약에 수술을 먼저 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면 수술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자궁 내 유착이라든가 자궁 내 용종이나 근종 같은 혹이 있거나 아니면 나팔관에 물이 차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하는 것이 임신에 좀 더 유리할 수 네.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를 한 것에서 모두가 정상이라면 자연 임신 시도를 먼저 해보게 되는데요. 배란 시기쯤에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로 난포 사이즈를 측정을 하고 난포가 어느 정도 사이즈에 도달했을 때 배란되는 시기를 예상을 해서 그 시기에 부부관계를 하시도록 유도를 합니다. 네. 그러면 부부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임신 시도 부부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란 유도를 해서 자연 임신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자연 임신에 대한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난포에서 난자가 배란이 되고 나팔관이 난자를 빨아들이고 나팔관 끝에서 정자와 난자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난 후에 이제 수정이 되면요. 이 수정된 배아가 점점 자라면서 나팔관 안을 다시 굴러가게 됩니다. 네. 지금 열심히 굴러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라서 배아는 껍질을 벗고 자궁 내막으로 착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원래 정상적인 자연 배란에서는 네. 하나만 난포가 배란이 되기 때문에 배란 유도를 하게 되면 좀 더 여러 개의 난포를 키울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자연 임신의 확률을 높이게 하는 방법이 배란 유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굳이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네. 경우 말고도요. 배란 기능 장애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배란 유도를 좀 더 일찍 시행을 해서 자연 임신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네. 저렇게 해서 이제 자연 임신 시도를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인공수정 뭐 아니면 체외수정 이런 것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순서로 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자연 임신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에 계속해서 실패를 하거나 남편분 정자 운동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마음이 급하거나 할 때 인공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인공수정은 자연 임신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몸에서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모두 다 비슷하고요. 남편분의 정자를 받아서 그 정자를 적당히 처리를 해서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자궁강 안으로 직접 넣어주는 방법인데요. 네. 자연 임신과 비교를 했을 때 정자가 질 속에서 출발을 하느냐 자궁강 안에서 출발하느냐 이게 다른 거거든요. 원래는 자궁 경부를 통과하면서 정자가 가장 많이 걸려 죽게 되는데 이 시기를 이 부분을 넘겨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나팔관까지 도달하는 정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자연 임신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체외 수정 같은 경우는 체외 수정 같은 경우에는 예. 임신 시도를 인공수정을 해서 임신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실패를 하거나 나팔관이 양쪽 모두 막혀 있거나 정자가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체외 수정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 체외 수정보다는 주로 시험관으로 많이 알고 예. 계시죠. 원래 정확한 명칭은 체외 수정이고요. 체외 수정은 적절하게 배란 유도를 해서 난포를 여러 개를 키우고요. 난포를 여러 개 키운 다음에 주사 바늘을 사용해서 그 난포 속의 난자를 체외로 모두 뽑아낸 다음에 예. 체외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수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수정된 배아를 배양액에서 이틀에서 5일 정도 배양을 시킨 다음에 자궁 내로 살포시 이제 자궁 내에 옮겨주게 되는데요. 네. 자궁 내로 들어간 배아는 배아의 상태에 따라서 뭐 2, 3일 후에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뭐 생명의 신비 네, 같은 그러네요. 느낌인데요. 네, 예. 이 난임 치료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떤가요? 예전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긴 했는데요. 예. 비급여
적용이어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시는 경우에 특히 시험관 시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2017년부터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에는 급여화 항목이 되면서 네.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 지원 금액 에 대한 소득 기준도 2019년에는 많이 완화가 되어서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비용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꽤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물론 병원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배란이를 언제 맞춰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뭐 예측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네, 배란이를 먼저 아시려면 일단은 배란이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생리주기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생리주기는 생리 시작일로부터 생리 시작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생리 시작일로부터 시작일까지 체크해 오시지 않고 생리가 끝난 날부터 생리 시작일까지를 체크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생리 시작일부터 시작일까지가 배란 그 생리주기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최근에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와서 생리주기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생리주기를 먼저 계산을 했다면 그 생리주기 날짜에서 14일 정도를 뺀 날짜가 예상 배란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리주기가 28일인 사람은 28일에서 14일을 뺀 14일째 생리 시작일로부터 14일째가 예상 배란일이 되겠습니다. 고요. 생리 주기가 32일인 사람은 14일을 뺀 18일째가 예상 배란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 생리 시작일로부터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네. 아이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가장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예.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그 난임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에 병원에 오셔서 미리미리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배란장애가 있으시거나 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하겠고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지방량이 늘어나면은 내분비 대사 장애가 오면서 배란 장애도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금연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네. 신체적이든 육체적이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황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엽산도 꼭 반드시 네.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난임 부부에게 아기를 만나러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 간절한 만큼 지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도움 말씀에 선분과 배주현 원장님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네, 오래된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크게 고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네. 문제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리모델링, 2번 리얼리티, 3번 리모컨, 4번 리더십 중에서 골라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네. 주제 문자 오늘도 있죠.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가 늙었다고 느껴질 때, 내가 나이 먹었다고 이 순간 느껴진다 하는 순간들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살짝 열받아서 안 보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네.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대구에 있는 남덕초등학교에서는 해마다 네. 파티가 열린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들까지 다 함께하는 파티래요. 근데 여기 이제 드레스 코드가 컨셉이 맨발이래요. 맨발. 맨발. 네, 참가자들이 모두 이렇게 맨발로 파티를 즐기다 보면 네. 마음이 더 행복해지고 사이도 좋아지고 공부도 더 잘 된다고 하는데요. 자, 대구 남덕초등학교 암호로 행복까지 맨발 파티가 열리는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매년 5월 첫날이면 남덕초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아빠, 엄마, 아이가 함께하는 아모르 파티. 재밌어요. 엄마, 아빠랑 노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그렇고 너무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에 손잡고 어른들은 동심으로 아이들은 행복으로 물드는 이색 파티 현장으로 출발.
학교 시간이 지났을 늦은 오후? 조용해야 할 학교안이 어찌된 일인지 시끌벅적 분주하다. 맞지? 그럼 끊겨야 끊기지. 교실 밖도 사정은 마찬가지? 얘는 다 왔는데 왜 이러지? 아, 네, 오늘 저희 학교에서 아주 큰 파티가 열려요. 저는 좀 더 긴장이 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네,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가 가까우자 하나둘씩 교문을 들어서는 학생들. 그런데 오늘은 아빠, 엄마가 같이 등교하는 날이란다. 학교에서 아모르 파티 초대받아서 왔어요. 아모르 파티 왔어요! 남덕초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은 아모르 가족 파티. 남덕초에선 작년부터 과감히 운동회를 없애고 학부모 참여가 수월한 근로자의 날,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빠와 엄마 모두를 아우르는 아모르 파티다. 설레는 마음으로 자녀와 나란히 등교한 학부모들. 그런데 태연아 안녕. 좀 이따 보자. 알고 보니 아이들은 노는 날, 어른들은 공부하는 날이라고. 본교에서 실시되는 아모르 파티는 단순하게 먹고 즐기는 파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모든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배움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연수를 통해서 이 아모르 파티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기회일 것입니다. 2학년 이상 학부모들은 강의를 통해 자녀의 진로를 고민해보고 1학년 새내기 학부모들은 따로 특별 연수 과정이 있다. 남덕초에서 매일 실시하고 있는 맨발놀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밥을 먹는 곳은 두 곳이 있어요. 평소에 몰랐던 거를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아이랑 같이 무조건 해보려고 해요. 아빠, 엄마가 교실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맨발놀이에 신이 났는데 오늘은 다양한 전통놀이까지 더해졌으니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다. 해야 할 미션도 있다는데. 일반가 몇 개 맞았어? 어, 나 이제 두 개밖에 못 맞았어. 오빠 맞았니? 나는 다 모았어. 우와, 좋겠다. 확인곡인데 여기에 동그라미를 다 받으면 미션 성공해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뭘 주신대. 평소 맨발놀이로 자연스레 인성 교육을 접해온 아이들이 오늘은 전통놀이로 예절을 배운다. 예를 갖추는 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공수 인사를 하고 할 거거든요. 공수 하면 이렇게 잡으세요. 공수 하면 공수 대 맨발로 놀자. 맨발로 놀자. 오, 다 들어갔어요. 우리 전통을 전하려 교육 기부에 나선 예절 교육원에서 가장 공들인 이벤트는 떡 묻히기. 떡이 찰떡에 곰을 묻히면 인절미가 돼요. 네. 그러면 여학생들은 찰떡이요 하거든요. 남학생들은 인절미요 하면서 해봅니다. 인절미요. 자, 찰떡이요. 찰떡이요. 인절미요. 떡은 옛날에 독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을 나눈다, 베푼다 이런 뜻으로 떡은 혼자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학부모들하고 전교생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덕초등학교에서 덕을 베푼다. 이래서 떡 미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남학생 준비. 이렇게 완성된 쫄깃한 인절미에 고소한 콩고물까지 입혔으니 이젠 덕을 나눌 차례. 오가는 떡 한 입에 사랑이 절로 샘솟는다. 떡 너무 맛있어요. 까르기인데 제일 맛있어요. 떡배는 TV에서 보기만 했는데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누가 부모고 누가 아인지 간만에 해맑은 동심을 되찾은 시간. 그런데 해질녘이 되자 하나둘씩 신발을 벗기 시작하는 사람들. 자네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지금 돌아보겠습니다. 운동장을 길게 수놓은 맨발 걷기 행렬. 전교생 230여 명의 작은 학교가 오늘은 어느 때보다 붐빈다. 이렇게 손잡고 걸어본 게 언제일까? 아이와 보폭을 맞춰 걷다 보면 절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엄마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다가. 항상 건강하게 밝게 잘 자라고 고마워. 지금 잘한 식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밝다. 불과 반나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의 경험은 모두에게 더욱이 소중한 추억으로 긴 여운을 남길 것이다. 애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평소에는 시간 낼 수도 있는 시간이 없고 학교 시린 시간 만들어주니까 우리 딸도 좋아하고 안에 속에 뜬 걸 얘기 좀 하면서 좀 풀리는 느낌? 뭐 그런 게 있어서 좋아요. 우리 딸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좋았어요. 오늘 계기로 아이들과 부모님 더 많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사랑 가득한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레 사랑합니다. 아이의 꿈이 자라는 교정에서 아빠 엄마가 함께한 아모르 파티. 인생을 사랑하는 출발점은 역시 가족 사랑이 아닐까. 오늘 하루 자녀에게 또 부모님께 꼭 전해보자. 아모르 사랑한다고. 팀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래된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크게 고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정답 1번 네.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저희가 네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1505님, 5390님, 그리고 네. 2026님, 8283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1505님, 저는 50대 후반인데요. 전화통화하면서 전화기 찾을 때, 손님과 대화할 때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거시기라고 표현할 때, 그래도 취미 배우면서 하루하루 보람 있게 보내고 계시다고. 아, 너무 공감되는. 그러네요.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거시기. 거시기. 네, 저기 거시기만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5390님. 아이돌 노래 못 따라 부를 때 이럴 때 난 나이가 들었구나. 요거 네. 좀 공감되는 것 같아요. 공감되지만, 이름 모를 때. 아, 이름. 근데 아이돌 노래 못 따라 부르는 5390님 이거는 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자, 2016님. 제가 늙었다고 생각한 적 많아요. 비 올 때나 날씨가 꾸물꾸물할 때 온몸이 아플 때라고. 좀... 핵공감인데요? 아, 그래? 핵공감이에요? 몸이 아프면 비가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조금 좀 서글퍼지는데. 네. 힘내시고요. 자, 그리고 8283님. 작은 글씨가 안 보일 때. 아. 원래 안경 없이도 잘 살던 사람인데 두꺼운 알이 있는 안경. 이게 노안이라고 하죠. 맞아요. 아, 원래 노화가 눈부터 좀 시켜오는 것 같고요. 네. 글씨 작으면 화나요. 이제는. 그래서 좀 큼직큼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이 들면서 이런 거 어쩔 수 없는 과정이지만 또 그 네. 가운데서도 소소한 재미 또 건강함은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뉴스 여러분 많이들 들으셨죠? 청주 지역 시내버스 회사 6곳 중에 4개 회사가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저녁 출퇴근 또 등하교 시간이 좀 걱정이 되는데 대책 마련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청주시에서는 주요 노선에 한해서 이제 전세버스를 이제 최대한 많이 투입을 하겠다라는 방침이긴 한데 그래도 내일 아침 많은 분들 당황하실 것 같아서요. 최대한 주변 분들 카풀이라든지 뭐 다른 교통수단을 미리 좀 세워놓으셔서 뭐 당황하지 않도록 좀 불편함 없도록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공예장터 소나무길 프리마켓 찾아가 보고요. 네. 문화데이트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입니다.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요일 함께했던 생방송 아침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